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살림템 9가지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제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첫 번째는 미니 오븐입니다. 미니 오븐은 예전에 살던 곳에서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요. 가격대는 5만원대로 저렴한데 5년이 넘도록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온도 조절, 시간 조절 두 가지 다이얼로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크기는 아담하지만 음식을 데우는 용도와 닭가슴살이나 생선, 버섯, 쿠키, 토스트 등을 굽는 용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성능도 좋고 부피차지도 안 해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제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두 번째는 휴지통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돼서 눈에 띄는 곳에 두어도 괜찮고 열고 닫을 때 발끝으로 살짝 누르면 돼서 편리하고 무엇보다 열고 닫힐 때 부드럽게 닫히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5만원대로 집들이 선물로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세 번째는 세숫대와 거치대입니다. 바닥에 두지 않아 공간 활용에도 좋고 사용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생기기 쉬운 물때가 없이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숫대와 거치대 가격은 3,400원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입한 다용도거리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족템은 보풀 제거기입니다. 유일하게 최근에 구입한 아이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이쁘고 딱 잡았을 때 편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잘 돼요. 보풀 제거를 해보니 자잘한 보풀까지 제거가 잘 돼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한 아이템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볍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보풀 제거도 잘 되고 이번엔 잘 산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만족템은 실리콘 세안 브러쉬와 샴푸 브러쉬입니다. 재질은 실리콘 소재이고요. 적당히 탄력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세안 브러쉬를 사용하여 세안했을 때와 그냥 세안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세안 후 부드러움이 다르더라고요. 따로 각질 제거를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샴푸 브러쉬는 사용해보니 손으로 문질러 씻는 것보다 두피가 훨 시원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실리콘의 탄력도 되게 좋습니다.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끝에 지문으로 문지를 때보다 힘이 덜 들어가고 시원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안 브러쉬와 샴푸 브러쉬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하게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중간 가격대를 찾아서 구입해 보았습니다. 세안 브러쉬 6,400원, 샴푸 브러쉬 9,300원입니다. 여섯 번째 만족템은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기존에 밀대를 사용할 때는 힘을 줘가며 닦아야 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물걸레 청소기는 방향만 슬쩍슬쩍 잡아주면 알아서 뱅글뱅글 돌아가서 거의 땀을 안 흘리고 청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게으르고 저질 체력인 저에게 큰 만족을 주었고 청소하는 게 조금은 덜 싫어졌습니다. 저는 물걸레 청소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물걸레 청소기에 물을 채우고 청소하는 도중에 버튼을 눌러 물을 뿌리시면서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걸레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에
물기를 적당히 짜서 청소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걸레 청소기는 중고 거래로 2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만족템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던 회전 트레이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저희 집에는 각종 양념 조미료가 많은 편인데요. 예전에는 뒤에 있는 조미료를 꺼낼 때마다 앞에 조미료를 꺼낸 후에 사용하느라 번거로웠었는데요. 지금은 회전 트레이를 쓱 돌려서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요리할 때 한결 편리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여덟 번째 만족템은 소나무 소재의 삼각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일반 식탁이나 책상보다 높이가 낮아서 소파 테이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노트북 책상으로 사용하거나 좁은 주방에서는 식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다용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높이가 낮아서 노트북 책상으로 사용하려면 저처럼 낮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일반 의자를 사용하시려면 노트북 거치대를 활용하여 높이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삼각형 모양이라서 어느 곳에 놓아도 부피 차지를 하지 않고 주변 인테리어와 자연스레 스며들어서 특히 좋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은 109,000원이었는데 현재는 가격이 좀 더 올랐더라고요. 아홉 번째 만족템은 심플한 디자인의 동그란 벽거울입니다. 자작 원목 소재의 내추럴한 컬러라 어디에 걸어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참 좋은 거울입니다. 가벼우니까 꽃꽂힌 하나로도 충분해요. 아담한 사이즈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살림살이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